실질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됩니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에요. 실수요도 있는 굉장히 복잡다기한 시장이다. 아, 정부의 스탠스를 확인했다. 시장에 대한 오판을 좀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구나.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오판을 좀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박상우 장관의 발언들 좀 짚어보고요. 저의 의견을 좀 첨언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도 살짝 같이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뭐 기사가 좀 나온 걸 좀 볼게요. 집값 추세적 상승 전환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공급 물량이 대기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제목으로 집값이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뭐 이런 거죠.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네, 확신한다까지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상황이 지금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또 이런 문제들이 몇십 퍼센트씩 집값을 상승시킬 만한 힘이 없다. 근데 이제 요 사실은 이제 인구 가구 문제는요. 뭐 그렇습니다. 그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인구가 준다고 해서 어떤 집값이 떨어지느냐. 또 특정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인구가 줄어든 도시에서 다 모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기존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지금 뭐 마용성, 그리고 강남 4구, 강동까지 포함해서 그리고의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대해서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다. 짝짓게 일어나는 이런 등락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어느 정부터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긴 상승이 일어나기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거죠. 네, 문정부 때로 돌아간 건가? 바로 같은 날 이 부동산원에서 주간 그 동향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값 상승이 주간 상승률이 0.24% 올라서요. 최대폭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에요. 그것도 16주 연속 상승한 상황에서 문정부에서도 이러한 급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상승이 단기 한번 빡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오르다 점점 가파른 상승을 상승률이 가속화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잔등락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판단에 대한 이유, 원인들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가요? 금리가 높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뭐 시장금리가 내려오면서 대출금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물론 저금리 때와 비교하면 좀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려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보였고 뭐 9월 정도에는 인하를 한번 하지 않을 것이 첫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한은 총재가 이제 깜빡이를 켜고 있다. 금리 인하 쪽으로. 그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이미 금리도 좀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금리는 인하 수순으로 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사비 상승. 자, 공사비 상승은요,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공급의 문제랑 연결됩니다. 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건설사들이 지금 공급을 나서지 않는 이유가 남는 게 없는 거죠. 사업을 진행을 해도. 그래서 공급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이건 뭐냐면 집값 상승의 부담으로 오히려 반대로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이유, 집값이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에는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요계층이 공고하지 않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거는 이제 하락론자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실수요자들이 집을 다 샀다. 이젠 집 살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아마 이제 그 박상우 장관은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격이 쏠려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앞에 뭐 강남, 사구랑 마을용성 이런 곳에서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 시장의 수요층이 아주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금융적인 장세를 띈 수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예요? 투자 수요인 거죠. 투자 수요. 이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한이 걸린다라고 보시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지금 이제 보시면 가격은 어떤 고가 주택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안전한 확실한 자산 가치를 담보로 하는 물건들 그런 곳으로 지금 자산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인플레를 해치하기 위한 그런 내 자금을 좀더 안전한 그릇에 담고 싶어, 더 좋은 그릇에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집을 사고 있죠. 이거는 투자 수요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이것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는 그 물건들을 감해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주거의 어떤 환경이나 인프라가 괜찮은 곳들의 거래량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세가 빠르게 회복하지 않았을 뿐 거기도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실수요예요. 또 실수요도 지금 꾸준히 집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좀 어디에 또 많이 집을 샀냐? 입지가 좀 떨어져도 깨끗한 신축.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거래가 먼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거래가 진행되면서 물건들이 소진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의 시장은 투자 수요도 있지만 실수요도 있는 굉장히 복잡다기한 시장이다. 한 측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측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장인데 이것을 수익층이 공고하지 않다? 제가 볼때 오히려 굉장히 복잡다기한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심시켜주는 내용은 뭐냐? 3기 신도시 물량이 대기 중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고, 지금 본청약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몇천 세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3기 신도시 지금 빠르게 공급이 들어올 것들은 죄송하지만 공공 분양, 그리고 임대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원하는 어떤 주택의 공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곳에 내집 갖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왕이면은 민간 분양을 받아서 좀더질 좋은 아파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 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토지 사용이 가능한 시기가 다 2026, 7년도인 게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실제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30년, 31년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굉장히 원하는 공급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려면요. 그럼 결국은 지금 몇 년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 7년 정도까지는 공급량이 아주 많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에 대한 부담을 안는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더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시장 개입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맞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준비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규제라든가 이런 거 개입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뭐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투기 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일은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었고요. 정부가 왜냐하면 지역이 다 같이 가격이 올랐으면 이제 위험하다 판단하겠지만 어디는 아직 20, 30% 조정된 가격에서 이제 올라가는 곳들이 수두룩인데 이거 규제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 정부의 스탠스를 확인했다. 다행히 시장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효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법 시간이 많이 남아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굉장히 빠른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조마조마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우리가 원했던 곳들이 지금 접근하기 어려워진 곳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회의 어떤 그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강력한 규제가 지금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아직은 좀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빨리빨리 결정하시고 움직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도 거래량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달아오르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좀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